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나상 곤니치와 박효경입니다. 오늘 9강에서는 잘해요, 무엇무엇을 잘해요 라는 표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잘해요는 조즈 데스 이고요. 무엇무엇을 잘해요 라는 표현을 할 때는 앞에 가가 붙어서 가 조즈 데스, 가 조즈 데스 이 표현 써주시면 됩니다. 자, 한국어에서는 무엇무엇을 잘해요인데 일본어로 되면 약간 조사가 달라지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다른 데서도 한번 설명드리셨어요. 기억나세요? 스키데스인데요. 무엇무엇을 좋아해요인데 가 스키데스라고 했었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무엇무엇을 잘해요인데 가 조즈데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영어를 잘해요. 영어는 에고, 에고. 영어를 잘해요. 에고가 조즈데스. 에고가 조즈데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에고가 조즈데스. 이거는 영어를 잘한다라는 표현이긴 한데 누가 영어를 잘하는지는 드러나 있지 않죠. 일반적으로 조즈데스를 사용하면 내가 아니라 좀 다른 사람들이 잘한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포함이 되고요. 내가 영어를 잘한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조즈데스보다는 토크이데스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써줘요. 그래서 토크이데스, 에고가 토크이데스 그러면 주어가 따로 나타나 있지 않아도 아, 내가 영어를 잘하는구나. 영어를 잘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와타시와가 앞에 생략됐다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와타시와 에고가 토쿠이 데스. 자, 여기서도 토쿠이 앞에 가 라는 조사 온 거 체크하시고요. 스키 데스, 조즈 데스, 토쿠이 데스 다 앞에 가 라는 조사가 왔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개의 단어는 나 형용사라고 하는 품사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 파트 2에서 자세히 공부하게 되니까 오늘은 일단 조즈 데스, 토쿠이 데스 요거 두 개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다른 표현들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아노를 잘 쳐요. 피아노를 잘해요 한번 해볼까요? 피아노는 그대로 피아노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피아노가 조즈 데스. 피아노가 조즈 데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조금 더 문장 길게 해서 그녀는 춤을 잘 춰요. 그녀는 춤을 잘 춰요 한번 해볼게요. 그녀라는 것은 카노조이고요. 그리고 춤은 단스라고 하시면 돼요. 단스. 그리고 뒤에 문장 붙여서 카노조와 단스가 조즈 데스. 다시 한번 카노조와 단스가 조즈 데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 내가 잘하는 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나는이 생략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일본어를 잘해요. 내가 잘하는 건 조즈보다는 토크이 쓰는 게 더 좋다 말씀드렸죠? 니혼고가 토쿠이 데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앞에 와타시와 니혼고가 토쿠이 데스 이렇게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조금 더 연습을 해볼 텐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조즈만 앞에 단어 붙여서 연습을 쭉 한번 해볼게요. 일본어를 잘해요. 니혼고가 조즈 데스. 다음은 노래를 잘해요. 노래는 우타, 우타거든요. 자, 문장 만들면 우타가 조즈 데스. 우타가 조즈 데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컴퓨터를 잘해요. 컴퓨터는 파소콩, 파소콩이라는 표현 사용합니다. 이거는 퍼스널 컴퓨터의 줄임말인데요. 파소콩과 조즈 데스. 파소콩과 조즈 데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 똑같은 문장들을 토쿠이로도 연습을 해볼 거예요. 토쿠이로 연습하면 내가 잘한다는 뉘앙스 기억나시죠?
자, 일본어를 잘해요. 나는 일본어가 자신 있어요. 니혼고가 토쿠이 데스. 자, 그리고 노래를 잘해요. 노래 자신 있어요. 우타가 토쿠이 데스. 자, 그리고 컴퓨터를 잘해요. 파소콘가 토쿠이 데스. 이 표현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무엇무엇을 잘한다 가 조지 데스 라는 표현, 그리고 하나 더 가 토쿠이 데스 라는 표현 같이 공부하셨습니다. 자, 그럼 10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皆さんお疲れ様でした。